Hola, buenas. 안녕하세요. 똑같은 옷으로 다시 찾아온 한번 모였으면 두 편은 뽑고 가야 하는 박은영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르셀로나 방문지 16강인데 이번에 테마는 내 친구가 놀러 왔다예요. 친구를 데려갈 건데 되게 디테일하게 친구가 두 명에서 네 명 사이에 그룹인 거예요.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고 아주 많지도 않아. 두 명에서 네 명 사이 친구가 놀러 왔다? 그러면은 한 군데를 이제 데려가야 된다 했을 때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강 첫 번째, 쌍파오 호스피탈과 몬주익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첨언 하자면 몬주익은 마법의 분수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법의 분수쇼랑 그 몬주익 산 전체랑 그치. 저 박물관 포함인가요? 아, 박물관은 빼고 안 하죠. 아, 빼고? 그리고 쌍파오 호스피탈은 일단 어디 있냐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조금 위쪽에 있는 나름 그 당시 신식 병원이고 지금도 병원으로 조금 쓰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는 내부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냥 와 진짜 이쁘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병원 이쁘긴 진짜 이뻐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근데 저 구건물을 쓰기보단 지금 이제 뒤에 신식 건물 지어가지고 맞아 맞아 저건 이제 그냥 기념비적인 곳이고요 근데 이뻐 그냥 엄청 이뻐요 그게 이쁘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말하기 외치기 뭐 알았어 하나 초반은 좀 빨리 가요 하나 둘 셋 몬주익 그럴 줄 알았어 두 번째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아르코 데 트리옹프 개선문 바셀의 개선문이죠 그러니까 개선문은 여기서 아시겠지만 시우차 대공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이 바닷가와 그 이제 뭐 선텐 할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골라야 된다. 아무튼 네타를 가겠습니다. 네타? 바르셀로나 네타? 응, 둘 다 저는 한 우리식 안 거거든요? 언어 자꾸 쓰지 마세요. 바르셀로나 네타. 바르셀로나 네타를 갈 것 같다. 그나마 추천. 근데 이게 또 계절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여름이면은 가세요. 바르셀로나 네타 가세요. 하는데 겨울에? 겨울은 볼 거 없지 할 거. 겨울에는 너무 해납니다. 저는 바르셀로나 네타. 왜냐면 제가 바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바르셀로나에 왔어요. 오. 바다가 몇 번이나 갔어요, 근데? 투어할 때요. 바다? 저는 솔직히 개선문. 왜냐면 이건 어떤 친구가 오냐에 따라 진짜 달라요. 맞아요. 그쵸. 그렇죠. 저는 약간 저 개선문 뒤에 있는 시우타데야 공원을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피크닉을 하거나, 맞아요. 샌드위치 사먹거나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바르셀로나는. 그늘 없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그건 그래. 아 공원이 진짜 좋기는 한데.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두 표를 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래도 바다는. 세 번째 라운드는 팔라우 데 라 무지카 데 카탈루냐 이거 카탈루냐 음악당과 피카소 뮤지엄. 피카소 뮤지엄 붙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갈리는데. 비슷한 동네에 있어요? 맞아. 고른에 있어요. 가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카소 뮤지엄. 저도요. 이유 좀 들어도 될까요? 일단 스페인 상징 피카소가 있고 팔라우데 저 카탈루냐 음악당은 굳이 뭐 공연을 진짜 내가 이걸 보고 싶어서 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공연을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맞아. 클래식 공연은 그걸 보기 위해서 갔는데 천장이 덤으로? 이러면 좋죠. 맞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당이 좋겠지만 겉에도 충분히 있고요. 저는 뮤지엄을 좋아합니다. 맞아, 저도 두 분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또 뭐 피카소 뮤지엄은 제가 예전에 투어를 하다가 목액이 안 돼서 엔딩을 맞이한 투어였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에겐 약간 가슴 아픈 그런 애정이 아직도 있는 공간이고 저는 피카소 뮤지엄 너무 좋은 게 뮤지엄 치고 크기 아주 쌈박하게 좋아요. 맞아, 체력 맞아. 안 지치고 보기 너무 좋고 맞아요. 내가 동네에 있는 아기자기야. 가격도 안 비싸고. 일단 처음 여행 온 사람이라면 둘 중에 어디 가냐. 피카소 뮤지엄을 가고 일정이 일주일 정도 된다. 그래서 한 5일 차였는데 피카소 뮤지엄도 갔다 갈 데 없다. 그러면 팔라우 저기 가가지고 공연 있으면 그날 저녁에 공연 볼 겸 보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피카소. 그리고 피카소는 목요일에 공짜니까. 맞아. 네 번째. 아직도 목요일이요? 지난주에 또 관련한 것 같죠. 이거는 콜로니아 구엘 대 카테드랄 대성당입니다. 이건 근데 약간 저는 콜로니아 구엘이에요. 그쵸. 답정로.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콜로니아 구엘은 시네이트 교통이 조금
근데 나쁘지 않은 게 저는 기차 타고 갔다 왔거든요. 기차랑 말하기는 그래. 뭐라 그래야 되지? 로달리스인데 근교사. 어. 그래서 그냥 한 20분, 30분? 30분 정도 걸던 것 같다.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았고 그냥 컨셉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이 건물 딱 하나도 되게 멋있지만 그 콜로니아 구역이라고 하는 그 컨셉 거기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막 병원도 있고 학교도 단지. 있고 진짜로 이게 그 당시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하나의 마을을 이뤄서 산다는 게 그리고 이 성당 자체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그라다 파미사다 다른 느낌으로 여기는 이거 하다가 그걸로 가서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국 드라마 K2 첫 장면 시작을 여기서 패션쇼하는 건가? 드라마요? 네. 이 콜로니아 구엘 이 성당 지금 이미지 여기서 패션쇼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 첫 장면 드라마가 허가가 났네요. 그래도 촬영 네 그래서 저 그게 놀랐어요. 항상 그 생각하죠. 허가를 내줬네 촬영하게끔. 그래서 은근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뭐 성당 내에서 뭐 많이 허가를 내줬네. 뭐 콜로니아 구엘은 뭐 그렇게 중요한 성당이 사실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냥 건축적으로 그 귀여운 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콜로니아 구엘 대성당은 안에 안 들어가도 된다. 밖에서 봐도 된다. 요즘에 대성당에 뭐 해야 되냐고 삼성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삼성 카테드랄 삼성이 광고 붙였어요. 그거 한번 광고 보러 가시기를 진짜 차오른다. 너무 커다랗게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저 그거 붙인 거 보고 진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야경투어 하시면 다들 삼성이에요? 삼성이 왜 저기 있어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여기다 하지 마요. 사그라다 패밀리아 성당에 해가지고 얼른 지어 올리세요. 성당은 삼성 물산에 이제 의뢰를 해야 되고 광고보다도 어쨌든 저희는 모두 다 콜로니아 구엘로 네. 갑시다. 갑시다. 다섯 번째 리그입니다. 팔라우 구엘 대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 이거는 둘 다 가우디작이네요. 초반작이냐 네. 이제 유작이냐. 근데 이거는 뭐 네. 그러니까 팔라우 구엘 저 되게 좋아요. 가우디의 초반 작품 중에서는 저는 팔라우 구엘이 거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치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팔라구엘을 떠나보내기 전에 이제 잘 가시라고 마중을 해드리는 건데 맞아요. 근데 팔라구엘 솔직히 멋있긴 해요. 지금 상대가 그러니까 이미지도 팔라구엘이 솔직히 찍기 힘든 거 아시죠? 길 좁아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예쁘잖아. 이렇게 찍으면 되게 잘 찍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팔라구엘 우리 야경 투어 갈 때 가잖아요. 거의 앞부분에 그래서 그때 외관을 보고 뭐 시간이 남으시면 전 들어가 보는 것도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가볼만하다. 근데 진짜 가우디 상상하고 가면 돼요. 가우디가 상상하고 갔다가 그 상상한 건 제일 마지막에 옥상에서 살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 짧을 때 굳이 여길 시간에서 가는 건 아니고 두 개 중에는 뭐 아무따 사그라다 파밀리아. 여섯 이거 번째. 옛날 사진인가 보네요. 네. 아, 띠비다 보다 까사바띠오. 그래도 전 바띠오. 저도 바띠오입니다. 일단 접근성 이런 것도 그치, 무시할 수 없어요. 그치 그치 맞아요 맞아요.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띠비다오가 은근 교통이 불편해요. 맞아요. 은근이 아니라 진짜 불편해요. 띠비다보 별로 좀 어려. 띠비다보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일주일 이상 있어. 일주일 이상 있어서 매번 저녁에 저 산 멀리서 저 관람차가 있는 곳인데 너무 궁금해서 시간이 남았다. 그럼 낮에 한번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띠오는 뭐 바띠오가 진짜 비싸긴 한데 요즘에 너무 리모델링 많이 하고 하죠. 진짜 바띠오 최첨단 기술에 현대 아트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맞아. 바띠오는 뭘 항상 계속 새로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비싸지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딱 바띠오? 시선을 그 처음에 사로잡는 그게 있잖아요. 특이하고 그렇죠. 딱 처음에 색깔도 예쁘고 하니까. 바띠오로. 다음 리그는 파크 구엘, 파르구엘 대 플라사 레알. 이건 좀 조금 어려운 리그인 게 하나는 입장료가 있고 하나는 맞아, 그냥 공짜고. 공공장소잖아요. 혹시 하나는 생각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치? 장소? 맞아 맞아. 어? 여기가 거기네? 이러면서 그치. 우연히 걷다가 맞아. 너무 한복판에 있는 거라서 당연히 구엘공원이죠. 당연히 구엘공원이고 당연히 플러스 레이알 가보실 수 있고 맞아. 거기서 차 한잔 하실 수 있고 뭐 술 한잔 식사 하실 수 있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 파크 구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것들은 전혀 없기 그쵸? 때문에 놀러 오셨으면 무조건 저는 우리는 맞아, 맞아. 구해공원 솔직히 AR은 굳이 내가 일정에 여길 꼭 가야지라고 안 넣어도 곧익지고 우리 야경투어 들어오시면은 가요 또 그럼요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녁에 진짜 예뻐요 어 이쁘지 저녁에 그 딱 가로등 촉촉촉 켜지고 그때 진짜 멋있어요 예쁘고. 분위기 좋고 겨울에 연말에 어 맞아 조명 켜때 맞아 맞아 그때 예쁘죠 지금도 조명이 달려있는데 어, 조명 철거 중인가봐요 한 줄 남아있네 네, 여기도 예쁜데 일단은 파크 맞아. 고열에는 게임이 안 된다 맞아요 이제 16강 마지막 리그입니다 벙커와 와, 빼드레라. 되게 알미하게 붙었다. 근데 이것도 진짜 그거죠? 아무따 아니에요, 아무따? 저는 까사밀라. 라 빼드레라. 저도 라 빼드레라. 벙커도 TV자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벙커는 4일 이상 있으면 가능하다. 어. 티비더블 1주일 이상이라면 여기는 4일 이상. 근데 진짜 저희가 투어하면서 많이 듣는 게 벙커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어, 나쁘진 않아요. 어, 좋긴 좋아요. 근데, 멋있긴 해요. 어, 멋있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벙커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는 제 눈엔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색감 다 조정한 거죠. 이 조명 엄청 조절한 맞아, 거예요. 맞아. 이렇게 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벙커 올라가면 그 서울의 낙산공원 있잖아요. 낙산공원이랑 진짜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특히 맞아, 그 벙커 그 앉아서 보는 데 말고 그 딱 입구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그렇게 막 이거 뭐야? 못 넘어가게 울타리 이런 것들이 진짜 낙산공원이랑 똑같아요. 맞아. 근데 단점은 비슷해요. 벙커는 다 파괴된 지역이어가지고 정리된 거 하나도 없고 맞아, 맞아. 너무 늦게 가면 위험해. 맞아요. 화장실도 문제고 그 술 먹고 마약하는 애들도 나와서 너무 늦게 가면은 해 지기 전에 해 지는 거를 보라고 맞아, 다 지기 전에 내려와야 돼. 돼. 맞아. 그래서 벙커는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유럽에 벙커보다 더 좋은 뷰를 가진 곳이 너무 많다.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라페네라. 16강의 8강 첫 번째 매치 라페드레라 대 파크 구엘. 하? 가우디 대 가우디의 작품이 붙었어요. 하나씩 고르세요. 저는 구엘공항. 좀 어렵다. 저는 여기서는 입장료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입장료 생각 없지? 안 하고. 근데 우리 투어를 들으면은 구엘공원 내부는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친구가 우리 투어를 듣는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듣는 거 아니야? 우리 인이어로 우리 유튜브로 오는데 인이어로 안 하고 아니 근데 그러면 당연히 라페드레라죠. 당연히 라페드레라지 그러면. 근데 투어를 안 듣는 가정하에서 어떡하지?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투어를 안 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파크 구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꼭 가야 되는 장소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렇게 가죠. 파크 구엘로 가죠. 구엘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투어를 들으셔야 하는 그런. 그치. 꼭 들어야 되는 거지. 가야 되니까. 맞아요. 두 번째 바뜨요 대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상 다들 하셨겠지만 어차피 이제 결승 가우디 거 대 가우디 거가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했네요. 당연히 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죠. 근데 의외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서 내부를 안 들어갔었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앞까지 가냐, 외관을 보냐, 그 내부를 들어가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내부 들어간다고 봐야죠. 전부 그쵸? 다 내부 가는 가정. 내부를 들어가는 곳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야죠. 다 내부. 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외부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와 이런 성당이 있어? 근데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충격이었는데 내부는 진짜 소름이 쫙. 맞아. 계속 그냥 고개 돌릴 때마다 소름이 쫙쫙 돋는 공간이었어요. 외부도 진짜 장관인데 내부도 진짜 맞아, 멋있어요. 맞아. 내부가. 맞아요. 바뜨요보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이제 공간감이라든지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부에 그렇죠. 들어가셔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바뜨요는 뭐 귀엽죠. 볼거 많고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봤을 때 어 이쁘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소리가 안 나와 그냥. 와, 그냥. 이렇게 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세 번째는 이번 조금
삐까삐까하는 느낌이 붙은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어려운데요. 아니, 이거는 거기서 거기네요. 피카소 보고 내려가면 바르셀로네타. 그치. 맞아. 그래도 저는 뮤지엄. 저도 뮤지엄. 뮤지엄? 진짜 바다를 곧 죽어도 가야 된다. 진짜 물놀이 작정하고 오신 분들은 네타 가야죠. 바르셀로네타 가야 되는데. 맞아. 근데 가끔씩 바르셀로네타를 갔을 때 그 특히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해운대 갔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닷가 두 개가 바르셀로네타랑 말라겠어요. 말라가 있는 바닷가, 바르셀로네타 있는 바닷가 두 개 제일 싫어하고 현지인들은 바르셀로네타 절대 안 가요. 바르셀로네타는 그냥 뭐 이제 젊음과 청춘을 구경하고 싶을 때 가면 좋아요. 자기에는 뮤지엄이 없다. 좀 더 좀 조용하고 에어컨 나오고 실내에서 시간 보내시면 한국어 오디오가 있단 말이죠. 갈만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피카소 있죠.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16강에서 이제 8강까지 나와서 마지막 리그입니다. 이번에 또 피카 약간 비슷한 결인데 제가 봤을 땐 잘 저는 보이네. 이미 정해졌어요. 진짜요? 저는 콜로니아 구회를 가겠습니다. 몬주이 군수 대 마법 분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그리고 너무 유명하니까 엄청 환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마법 분수 마법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분수인데 노래가 나와요. 약간 일산 호수공원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느낌. 근데 그런 한국보다 없어요. 그냥 왜냐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한국보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분수쇼를 보러 갔다가 아니 낮에 조금 해 있을 때 산을 돌아다니다가 문주익을 돌아다니 산책하다가 이제 시간이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분수쇼까지 보는 코스로 맞아. 이렇게 패키지를 보는 건데 분수만 보러 간다? 그건 좀 아니에요. 분수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오게 될 거고 진짜 사람 많잖아, 많잖아요. 소매치기도 진짜 많고 그래서 문주익도 저는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한여름엔 말고요. 봄, 가을 때는 너무 좋아. 그 좋은데 공원에서 피크닉 하면은 또 좋잖아요. 좋은데 가려면 문주익에 있는 걸 한 번에 다 하고 세트로 묶어서 하면 맞아. 좋지. 단품으로는 단품으로 안 돼. 문주익은 문주익 세트 메뉴예요. 근데 콜로니아 구회는 약간 좀 세트 메뉴예요. 콜로니아 구회는 콜로니아는 가면 거기 있는 거 다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처음은 처음 바르셀로나로 온다? 그럼 또 문주익이야. 그거는 문주익이죠. 그치? 그리고 일정이 3박 4일. 맞아. 그럼 이러면 문주익이고 그쵸. 일정이 막 길면 6박 7일. 일주일이다. 일주일이다. 그러면은 콜로니아 구회. 그러면 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문주익을 선택하기 맞다고 봐요. 친구가 처음 온다라는 가정하에 해야 돼서 문주익이 위치가 너무 일단 그리고 그 우리 T10이라고 불렸던 네. 지금은 T가스라인이 돼버린 그거 가지고 푸니쿨라도 타고 잠깐 재미를 맞아요. 누릴 수도 있고 그 오르막이 올라가는 지하철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다. 맞아요. 전 문주익 좋아해요. 콜로니아나 이 시간을 빼서 가야 되는 거고 하루 잡아야죠. 미안하다. 피카소 뮤지엄 미안하다. 길게 말하지 않고. 가서 봐도 안 된다. 길게 말하지 않고. 가서 봐도 안 된다. 너무 쉬웠어요. 가서 봐도 안 된다. 아 이것도 쉬운데? 이것도 그냥 구회공원. 이것도 당연히 구회공원 가야죠. 구회공원 단품으로 구회공원. 그럼 결승 아시겠죠? 이럴 줄 알았어요. 예상 가능한 결과였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 파크 구엘. 둘 다 가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둘 다 가기는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가셔야 돼요. 근데 진짜 이건 둘 다 가야 되고 맞아. 둘 중에 한 군데 안 갔다? 그러면 여행 갔다 와서 나 여기 안 거야. 갔어 이러면 어서 욕 먹어요. 진짜 반복하는 것도 너무 나 보육원 안 갔어. 왜? 그러니까 나 상암 화물선 안 갔어. 왜? 근데 저는 그 똑같이 방금 딱 진호준이가 말해서 느꼈는데 나 구회공원 안 갔어. 왜? 이거랑 나 상암 화물선 성당 안 갔어. 왜? 여기서 구엘공원에서 약간 충격을 느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서 안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당이니까 어쨌든. 그쵸 그쵸. 그리고 입장료가 조금 있으니까 내가 이 돈 내고 무교인인데 성당을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성당 밖에는 봤는데 내부는 안 들어갔어라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은근 있어요. 내부는 근데 공원을 안 들어 나 구혈공원 그러니까 구혈공원 앞에까지 갔는데 안 들어갔어. 그건 진짜 이상하네. 그건 이상하다. 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좀 이상하지? 근데 이상한 걸 생각하면은 구혈공원이 순위긴 한데 그쵸 솔직히 구혈공원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갔다면 무조건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산전동 화면공단은 내부 안 들어가도 이미 사람들이 많은데 밖에 안 보고 이 정도가 아니야 안 들어가도 되겠지 할 정도로 맞아. 밖에가 밖에 많은데 밖에 볼 게 너무 많아서 맞아. 내가 볼 걸 다 봤다고 착각을 해.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 본 게 아니에요. 안에 진짜 많아요. 안에 맞아. 정말 들어가야 되고 자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서 친구가 왔어. 3명 왔어. 3명 왔어. 그래서 친구들 일정을 짜면서 물어봐. 딱 한 군데 갈 시간이 남았어. 근데 제가 뭐지 후기나 보고 하면은 구혈공원 내부 들어가 생각보다 볼 거 없네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기 우리 투어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도 가끔씩 사진 같이 첨부해 주실 때 다 성당 사진. 맞아. 근데 사람 파밀리아 성당은 사람들 왜냐면 외부랑 내부랑 너무 다르니까 맞아. 들어가서 일단 쇼크를 받아. 뭐야 이게? 이러면서. 맞아. 또 내부에서 생각보다 볼 거 없네요. 실망인데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우나 파밀리아. 근데 오해를 하고 안을 안 들어가는 사람들 많지. 아예 들어갈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저는 파크볼. 진짜? 왜 진짜 냉정히 생각했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 네. 바셀에 처음 왔다? 저는 4파. 나는 90. 구혈공원. 아리가 골라야 돼요. 운명의 선택. 찐친이 이 비싼 비행기표를 내고 지금 바르셀로나에 온다. 아니 근데 90. 아 왜냐면 그냥 진짜로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후기라고 하면 안 돼요. 구혈공원. 어쨌든 파크구엔이 이겼네요. 2대 1로. 그러니까 진짜 딱 맨 처음에 이걸 짰을 때는 저는 아 성당이 무조건 이기겠다 했어요. 맞아. 근데 이걸 계속 물고 뜯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의외로 또 구혈공원이 근데 구혈공원이 이긴 유일한 이유 하나는 그거예요. 성당에 외부에도 볼 게 너무 많아서 맞아. 그게 유일한 이유. 외부만 봐도 진짜 이미 나 진짜 다 본 것 같아. 배불러. 너무 근데 외부에 있는 때문에. 게 솔직히 3이에요. 내부가 아, 7이야. 이렇게 하자. 사라 파밀리아는 메누델리아. 메누델리아고 엔트라다 먹어도 별로. 파크구엘은 하나야 음식 하나. 완벽한 단품. 그러니까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구혈공원을 고른 거지. 맞아요. 그러네. 둘 다 가실 수 있으면은 둘 다 가실 수 있으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네. 솔직히 한 군데를 갔는데 다른 데를 안 간다 이거 웃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우리 토를 들으면 어차피 그치 저희랑 또 함께 하시면은 파크구엘을 이미 가니까 그리고 성당 앞에서 투어 끝날 때 그걸 그대로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보면은 완벽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슬프지만 바르셀로나 파문제 16강 결승전 1등 파크구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파크구엘 만드신 가우디님과 구엘님께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스타 루에고 안녕.